그러면 이번에는 유광 버전, 글리터 버전 가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베이스는 스탠다드 블랙. 피오테의 컬러들은요, 전체적으로 발색이 너무 좋다 보니까 도포량을 소량만 해주셔도 됩니다. 조금의 소량만 뜨신 다음에 모자른 부분 있으면 그때 이제 차곡차곡 조금만 더 이렇게 덜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5분만 하셔도 발색 굉장히 잘 나오니까 도포량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소량만 도포해 주세요. 자,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은 못 사도 내 손톱은 명품으로 디어마이 홀리데이가 명품이에요. 요거 올리면 이제 저의 손톱은 명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오늘 이거 진짜 너무 잘 어울리네. 이렇게. 그쵸? 레벨링 굉장히 잘 되고요. 자, 다시, 요번에는 글리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글리터로 하실 경우에는 글리터를 먼저. 글리터가 밑에 깔려야 합니다. 자, 똑같이 리니어벌 브러쉬 이용해서 구도 잡는 거는 똑같아요. 소량만. 요것도 약간 모양을 타원형으로. 그래야지 좀 더 장미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토닥토닥 글리터를 얹어주세요. 자, 이렇게 레드 글리터 먼저 해주시고요. 역시나 경화하지 않은 상태로 화이트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 글리터에 레드 알료가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흰색과 레드가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만나면서 핑크색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좀 중심 부분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화이트가 겉에만, 가운데는 글리터가 좀 보이도록 이렇게. 글리터가 너무 가려져 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운데 부분은 글리터를 좀 보여주도록 디자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이드가 약간 이런 거친 느낌이 나야 돼서 해주시고 살짝 레드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좀 더 경계가 풀어지는 느낌이 나죠? 약간 이렇게. 자, 요것도 투코치 들어갈 거예요.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각자 컬러만 다르게. 네, 맞아요. 그리고 글리터는 글리터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컬러만 했을 때는 화이트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화이트 다시 한번 소량만. 화이트 소량만 하고 다시 글리터. 자, 이렇게 하시고 어차피 꽃잎 건들지 않을 거니까 바로 나뭇잎까지 같이 할게요. 나뭇잎 할 때는 조금 더 작은 미니 오벌 브러쉬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블랙 좀 비어있는 부분을 이렇게 나뭇잎으로 좀 채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되게 꽉 차는 느낌이 나서 이렇게
이렇게 화이트 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레인포레스트를 경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주셔야 이렇게 화이트 먼저 깐 거랑 같이 컬러가 살짝 믹스가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리터 잘 바르는 팁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나온 비어마이 홀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글리터랑 펄이 같이 믹스가 되어 있는 아이라서 요거는 컬러보다 훨씬 더 바르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면 경화되는 동안에 살짝 요거를 발라보도록 할까요? 요거는 굳이 양을 많이 뜨실 필요 없고요. 보통은 글리터를 양을 많이 떠서 여기 큐티클 라인부터 이렇게 발랐었어요. 근데 굳이 요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처음부터 소량을 뜨신 다음에 밑에서부터 컬러 바르듯이 똑같이 바르세요. 요렇게. 요거는 원콧에서 충분하게 발색이 나오는 아이기 때문에 굳이 양을 두껍게 올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꾹꾹 눌러서 바르세요. 꾹꾹 눌러서 바르셔도 글리터가 전혀 내려오지 않아요. 일반적인 글리터는 이렇게 꾹꾹 내리면은 다 쓸려 내려왔잖아요. 저희 이번 디어마이 홀리데이 글리터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원콧에서도 발색 충분히 나오고, 그리고 소량만 하셔도 됩니다. 지금 계속 제가 꾹꾹꾹꾹 눌러서 쓸어 내리고 있죠? 똑같아요. 그렇다고 요철이 심하냐? 그것도 아니죠. 지금 저희 글리터 같은 경우에는 라인도 가능하게 저희가 제형을 맞춰 놓은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라인도 한 번에 다 그렸거든요. 그냥 요런 세필 브러쉬 이용해서 그냥 한 번에 다 그렸어요. 그래서 요걸로 레터링도 하실 수가 있고요. 글씨도 굉장히 잘 써져요. 그 정도로. 그리고 제가 그 피오테 코리아 계정에 캐릭터 아트를 올렸는데 그것도 그냥 한 번에 다 그린 거예요. 가큐어링 없이. 그래서 이번 거는 진짜 바르시기가 너무나도 쉬우실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초보자분들도 정말 쉽게 바르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요 아이는 경화를 할게요. 원콧 라인 디어마이 홀리데이 맞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근데 요 아이도 벌써 끝이네요. 요거는 이제 명암만 주면 돼요. 자, 레드브릭이랑 스탠다드 블랙이랑 살짝 믹싱해서 조금 더 다크한 느낌의 버건디를 만들어주고, 요거를 중심 부분에 그냥 톡톡톡. 좀 완만한 U자로 그려주시면 돼요. 완만한 U자. 이렇게. 톡톡톡. 그냥 그린, 이렇게 쓱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톡톡톡 얹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경화하고 올게요. 이번에 그래서 저희 그 부스에서도 레터링이랑 다 시연했었거든요. 반만 발라볼게요. 원콧, 투콧 차이. 원콧, 투콧 차이. 그냥 색상만 살짝 어두워졌어요. 느껴지세요? 색상만 살짝 더 딥해졌어요. 왜냐면 알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라인이 가능할 정도다 보니까 큐티클 라인. 굉장히 빽빽하게 꽉 채워서 바르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케어해가지고 요만큼 자라나온 거거든요. 보이세요? 이렇게 라인 엄청 깨끗하죠? 글리터가 큐티클 라인이 빽빽하게 안 채워지면 이렇게 자라나고 나서도 찌글찌글해요. 근데 요거는 완전 깨끗합니다. 이렇게. 이쪽 사이드도 굉장히 꽉 채워서 바르기가 너무나도 좋은 아이예요. 깨끗하죠? 라인이? 요렇게. 짠! 요렇게.
해주시고, 한번, 라인 한번 그려볼까요? 큐티클 라인 쪽에. 이렇게 덜어서. 골드. 골드가 잘 어울려. 골드가 잘 어울리니까 소량만 덜어서. 소량만 덜어서 체인 대신에 이쪽에 이렇게 테두리를 감싸주셔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식으로. 보통 이런 아트 하실 때 통째를 따로 꺼내서 사용하셔야 됐었는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폴리쉬 젤. 인데도 불구하고 라인이 가능합니다. 프렌치도 굉장히 깔끔하게 따져요. 이렇게. 돌체인 가바는 역시 골드죠. 이렇게 큐티클 라인 따주고, 앤티크한 느낌도 나고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랑 완전 찰떡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경화하도록 할게요. 골드 라인 하나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돌체인 가바나는 역시 골드. 골드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광탑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리터로 하니까 확실히 더 화려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냥 한 것보다. 체인이 없으시다면 이렇게 DMI 골드로 대처해서 쓰실 수도 있으세요. 자, 이렇게. 경화하고 올게요. 지금 엄지가 굉장히 시선 강탈하고 있죠?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DMI 골드가 들어가 있어요. 마블 할때 이렇게 원래 제가 마블 할 때는 그런 호일을 많이 넣었었는데 호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거 넣으니까 완전 완벽해, 완벽해. 자, 이렇게 경화 다 되고 나왔고요. 또한번 올려볼게요. 유광으로 하셔도 이쁘고, 무광으로 하셔도 이쁩니다. 둘다 괜찮아요. 세상에 금박 분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원래 금박으로만 했었다가, 이번에 DMI 홀리데이 나오고 나서 바꿨어요. 이렇게. 유광, 무광, 그리고 글리터 컬러 차이예요.